인주 누나 아니야? 응? 저거 남자잖아. 그새 어디서 남자를 만났지? 어?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? 유펜에서 유명했어. 왓튼스쿨 다니는 수재인데 친구가 하나도 없고 가끔씩 수상한 리무진이 데리러 온다. 졸업하고 러시아 투자회사로 갔을 거야. 거기서 돈 세탁 전문가가 됐다던가. 뭐? 아니 남자를 만나도 지금은 돈 세탁 그만뒀을 수도 있지. 구리 언니 완전 예쁘지 않냐? 근데 꼭 희한한 남자만 골라서 만나. 뭐 돈 세탁 전문가? 내가 막을 거야. 잘 가. 야. 형부. 어머. 죄송해요. 멀리서 보고 4년 전에 이혼한 형부인 줄 알았는데. 그게 무슨 소리야, 인경아. 하나도 안 비슷한데. 아니, 저 독일 차가 똑같아. 참. 언니는 늘 독일 차 타는 남자를 좋아했었지? 그래서 독일 차로 바꿨습니다. 알았으면 가줄래? 죄송해요. 제 동생이 오늘 미친 것 같아요. 전 괜찮아요.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? 우리 언니 이혼한 거 모르고 데이트하시는데. 처음 데이트 때 인주 씨가 이미 얘기했어요. 아, 동생 얘기도 했었죠? 술을 무척 좋아하신다고. 아, 그랬나? 그랬구나.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. 전화할게요, 인주 씨. 네, 네. 야, 이 미친년아. 왜 발령기를 하고 그래? 네, 전 혼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? 돈 세탁 전문가야. 위험한 사람이라고.